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색소폰 소리를 이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,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있죠? 꼭 눌러주시고,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, 시청해주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응원이 됩니다. 꼭 눌러주시고 강의를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색소폰 소리가 좋아지기 위한 연습은요, 무지하게 많아요. 엄청 많고요. 그리고 어떤 것들 연습해야 되고 저것도 연습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는요. 첫 소리에 텅깅을 하지 않고 연습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색소폰 소리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뭔 말이냐? 이게 무슨 색소폰 소리가 좋아지는 거냐라고 하지만 결국은 색소폰 소리, 텅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전체적으로 색소폰 소리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첫 소리에서 소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만약에 그 겨울의 찻집이면 쳐들면서 빵 터져버리죠. 예. 요렇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소리가 그냥, 어이 깜짝이야!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. 첫 소리에서 모든 게 느껴져요. 아우, 아우, 좀, 그러네. 어우, 되게 편안하다. 첫 소리에서 느껴지거든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첫 소리에서 이런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. 두 번째가 조금 더 부드럽고 전달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거든요. 이게 어떤 차이냐면 첫 음에 텅깅을 탕 하고 하느냐 아니면 텅깅을 하지 않고 후 하면서 그 첫 소리가 나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후 하고 이쁘게 소리를 내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예요.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내가 진단을 해보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찍어봐야 돼요. 동영상으로 핸드폰 있죠, 다. 핸드폰 통해 찍어서 동영상 띵 누르세요. 누르고 내가 지금 색소폰 소리를 어떻게 부는지 한번 딱 불러보시면 첫 소리가 빵 터진다. 그러면 빵 터지지 않게 텅깅을 하지 않고 연습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색소폰 소리가 될 거고 더 이쁜 소리를 얻게 되실 거예요. 이해가 되셨나요?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연습을 하면 색소폰 소리가 이뻐지느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입에 앙부시어 소리를 내죠. 소리를 내는데 유튜브 강의나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보면 입에 힘을 빼라고 많이 얘기해요. 그래서 입에 힘을 너무 많이 빼갖고 소리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. 제가 입에 힘을 빼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입에 힘을 빼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. 어느 정도 잡아줘야 돼요. 앙부셔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런 어떤 연습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피스와 리드 그 다음에 내가 소리를 내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. 소리를 텅깅 빵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피스와 리드와 그 다음에 내가 소리 내는 포인트가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어떤 것부터 조정을 하셔야 되냐.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피스와 리드가 맞나? 이거를 먼저 세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세팅은 맞는데 이게 나랑 맞나? 이게 더 중요해요. 아 저기 아주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뭐 만약에 자바에다가 리드를 3호를 끼래 2호반을 끼래 그러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내가 낼 수 있는 호흡은 2호예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2호 반이 너무 세가지고 좋지 않은 소리가 나요. 거꾸로 나는 지금 소리를 막 이렇게 잘 낼 수 있어서 3호를 써야 더 좋은 소리가 나요. 그런데 저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2호 반 쓰라 그래서 2호 반 소리 내요.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 막 찍찍거리고 소리가 막 되게 이렇게 불안하고 그래요. 그게 뭐 때문인가요?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딱 불렀을 때 그냥 소리를 이게 아니라
하실 때 소리가 편안하게 나는 게 나한테 맞는 피스와 리드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요것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이쁜 색소폰 소리를 얻을 수 있다. 제가 약속 드릴게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. 몰랐는데 제가 어느 날 리드와 피스가 너무 세팅이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했더니 내가 쓰던 리드가 원래는 3호 반이었는데 3호로 잘못 껴져 있었던 거예요. 근데 너무 좋은 거죠. 그럼 막 연습을 했어요. 그런데 아 3호는 약한 거야 라는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. 어떠한 개념. 내가 이거는 그냥 고집이죠. 3호 약한 거야. 그런데 제가 모르고 3호를 쓴 거예요. 잘못 낀 거죠. 그래가지고 그걸 끼고서 연습을 했죠. 했는데 너무 좋고 내가 너무 내 소리가 너무 좋고 막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. 봤더니 응? 3호인 거예요. 아 그러면서 제가 느꼈죠. 아 내가 3호랑 맞는구나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3호로 쓰고 있어요. 저는 얘는 2호 반입니다. 얘는 이제 2호 반인데 제가 원래 쓰던 그 피스에서는 3호를 쓰거든요.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거를 안 하면 안 돼라는 어떠한 각자의 어떠한 그 좀 고집이라고 할까요?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생각 확실한 뚜렷한 뭐 그게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에서는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내가 한번 배워보고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 있겠구나 해서 다양한 것들을 내가 시도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이쁜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그런 것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. 자, 이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그 다음에 저 밑에 그 영상 댓글 한번 눌러보실래요? 댓글 눌러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. 링크가 있어요. 그럼 그거를 클릭 그걸 눌러보시면 색소폰 관련된 악보집이랑 그 다음에 연습할 수 있는 연습집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밑쪽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셔서 공부하신다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